스포츠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의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완전체로 뵌 게 얼마 만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한 네. 3주 만이죠. 뭐 저희가 네. 네, 그 당시에는 살짝 더워서 네. 스튜디오 덥다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반팔을 입고 다니면은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추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날씨도 그 날도 금세 저물고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김재환 기자는 아시안 게임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항저우 갔다 오셨죠? 네, 어제 밤에 무사히 귀국을 했고요. 아. 예, 정말 저는 이번에 한 20일 정도 취재를 했는데 좀 혼자 이제 취재를 하러 다녀서 조금 바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14개 종목을 이제 현장 취재를 네. 했었고요. 그런 만큼 굉장히 좀 보람찼던 예, 그런 네. 출장이기도 했습니다. 뭐 금메달도 좀 많이 받고 네. 뭐 또 그런 이제 메달 나오는 그런 어떤 종목 못지않게 뭐 카바디라든가 뭐 e스포츠 그런 어떤 경기 현장들도 좀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네. 그런 어떤 항저우 아시안 게임 현지에 그런 감동을 제가 이렇게 또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아하. 예, 가장 제가 오래 입고 다녔던 이 티셔츠를 입고 제가 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빨기는 했고요. 네. 아, 네. 빨고서 지금 건조하고 믿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왔습니다. 네. 네. SNS에 사진들을 올렸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더라고요. 아, 네. 신났어 아주. 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정 PD는 그동안 놀고 먹었죠?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현장에 갔으면은 네. 저런 이제 열기를 느낄 수 있었겠지만 저도 이제 서울에서 나름 이제 서울에서 항저우에서 전해져 오는 열기들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우리 한상원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종목들 네. 저희가 이제 KBS 1TV에서 중계를 담당했다 보니까 레슬링이나 롤러스케이트 같은 종목들 중계하시는 네. 모습을 잘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진짜 사실 보통 이제 스포츠 담당 이제 뭐 기자, PD 저도 이제 뭐 캐스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정말 바쁜 시기잖아요. 네. 네, 진짜 눕고 뜰 새 없이 바빴는데 그만큼 또 기쁘고 재밌고 설렜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결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16일간의 열전을 일단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죠. 일단 대회가 시작이 되면은 어디서 가장 먼저 메달이 나올까 이게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대 5종에 김선우 선수가 이제 첫 메달을 은메달로 따냈습니다. 사실 은메달도 굉장히 값진 메달인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선수들의 경기 소식을 접해 듣고 우는 모습 사실 보면서 이제 방송계 입장에서는 좀 너무 울면은 네. 이제 좀 우리가 막 영상을 만들 때 슬퍼지는데 좀 웃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태권도 품세에서 강환진 선수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또 울었어요. 이번에는 또 이제 그동안 너무 고생해주신 부모님 생각하니까 네. 눈물이 난다 하면서 금메달을 따내고도 눈물을 따내는데 네. 역시 그 아시안게임 올림픽이라는 스포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기쁨도 있지만은 그 감동과 슬픔이 있는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김재한 기자는 이 근대 5종 메달 나오는 현장에 계셨다면서요? 네. 그 근대 5종 첫 메달을 딴 여자부의 김선우 선수 네. 이제 은메달을 따고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이제 딱 이제 마치고서 그때 이제 지면에 이제 쓸 그 사진을 이제 찍으려고 이렇게 딱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코칭 스태프가 아 단체전 동메달 땄어 이렇게 얘기를 딱 전화 듣는 순간 김선우 선수가 아주 감격적인 그런 어떤 울음을 터뜨리는 예, 그런 어떤 장면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근대 5종에서 전웅태 선수가 개인전과 또 우리 남자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네. 예, 함께 이제 금메달을 땄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전웅태 선수가 본인이 이제 다른 경기장에서의 그 결과를 이제 몰랐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이 아시안 게임 이번에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다 해서 막 감격에 젖어서 기뻐서 이제 그런 이제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간발의 차로 이제 첫 금을 놓쳤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이거를 또 아 제가 그래도 첫 2관왕을 달성했잖아요 이렇게 또 돌려서 이야기하는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그 인상이 이제 깊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이 정진화 선수가 네. 또 이제 은퇴를 대표팀 은퇴를 또 발표를 하고서 제가 또 이 두 선수를 붙여서 좀 인터뷰를 당시 이제 했었는데 네. 이 근대 5종 쌍두마차로 불리는 이 두 선수의 좀 브로맨스를 이제 함께 현장에서 또 느꼈던 그런 시간으로 좀 기억이 됩니다. 어제 네. 이제 정진아 선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금메달도 갖고 네. 그러니까 앉아봤습니다. 네. 아, 네.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몰래 그 전은태 선수 전화 연결했거든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컥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무슨 몇 년 못 본 사이처럼. 방금 전까지 보다 왔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두 사람 대단하다 싶었고 또 김선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자 선수들이 그 승마에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하. 안 되겠다 싶었는데 동메달 땄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그 눈물은
너무 다행이다. 아, 예, 그렇죠. 예, 예. 가슴을 쓸어내리는 눈물이었던 것 같아서 더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첫날부터 출발이 좋았어요. 네, 첫날부터 금메달이 5개가 나왔습니다. 처음 메달이었던 태권도의 강환진 그리고 이제 여자 품새에서 차예은 선수가 있었고 간발의 차이를 아쉽게 첫 번째는 놓쳤지만 2관왕 달성했던 근대운종에서 남자 개인의 전웅태 그리고 단체전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펜싱에서 여자 에페에서 또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결승전이 열렸죠. 그러면서 네. 최인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자, 대회 초반에는 역시 펜싱과 태권도가 메달 레이스를 주도했죠. 사실 태권도가 최근에 국제대회에서 좀 부진했습니다. 맞아요. 도쿄올림픽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메달이 없었고요. 맞아요. 그랬지만은 이번 대회에서 겨루기에서 우리가 금메달 3개를 수확을 해냈습니다. 네. 장준 선수, 박우혁 선수, 박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이 품새 종목과 더해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기록을 했고요. 펜싱 참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이기도 했죠. 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면서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4회 연속 이 종목별 종합 우승을 달성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남자 사브르의 이 오상욱 선수와 구본길 선수 간의 이 결승전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구본길 선수의 대회 4연패냐 아니면 오상욱 선수가 5년 전에 이 구본길 선수에게 결승에서 졌던 것의 그렇죠. 리벤지냐 이 대결이 굉장히 좀 흥미를 모았는데 결국은 오상욱 선수가 예, 금메달을 따냈죠. 그리고 나서 두 선수가 또 단체전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또 네. 금메달을 예, 합작해냈던 예, 그러면서 이때 구본길 선수가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 통산 최다 타이 금메달 그렇죠. 예, 기록을 이제 세웠던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집안 싸움이어서 어떻게 펼쳐질까 했는데 정말 한치의 양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구본길 네. 선수는 이거 따냈으면은 기록 갱신이잖아요. 기록 맞아요. 갱신이었죠. 예, 7개 네. 메달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3년 뒤에 이 아이치 나고야 대회 구본길 선수 한 번 더 하겠다 하니까 후배들이 굉장히 술렁이더라고요. 네. 네. 또 해먹겠다. 네.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달 레이스에 더했던 게 많은 분들이 가장 놀랐던 수영입니다. 그렇죠. 6개의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야. 사실은 기초 종목 하면 항상 이제 육상과 수영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이제 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메달 금메달만 6개, 거기다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합쳐서 22개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네. 최다 기록이고 금메달도 광저우 때 4개를 이제 갈아치우는 신기록이 되겠고 저는 이제 어떤 그런 메달 레이스도 물론 인상 깊지만 개영의 6개 종목에서 모두 한국 신기록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기존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황금 세대라 부르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김우민 선수는 일단 상관왕입니다. 네. 김우민 선수가 본인 주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또 이 중국의 간판 선수인 판잔너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고요. 네. 앞서서 개영 800m에서 황선우, 양재훈, 이호준 선수와 또 금메달을 합작을 했고 또 자유형 800m 같은 경우에는 7분 46초 03의 대회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을 해냈고요. 또 이 우리 수영의 간판 또 다른 이제 선수죠. 이 황선우 선수가 이제 개영 800m와 함께 자유형 200m에서도 그렇죠. 금메달을 따내면서 2관왕을 달성 했고요. 또 나머지 종목에서도 은메달 2개 또 동메달 2개를 네. 함께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김우민 선수와 황선우 선수가 또 잘하니까 네. 또 다른 이 뭐 이호준 선수라든가 양재훈 선수도 개인 기록을 또 이렇게 뭐 내기도 했고 맞습니다. 이렇게 또 자유형의 여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데는 아무래도 작년과 올해 연초에 있었던 이 호주 전지훈련 굉장히 땡볕에서 작년에는 6주간 또 올해는 5주간 이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그때 이 전지훈련에서의 성과가 이번 대회에서 아주 빛을 발했다는 그런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이 파리올림픽 그 준비하면서 이 호주 전지 훈련이 또 한번 굉장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동반 상승 시너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항상 수영하면 황선우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사실 김우민 선수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남자 접영 50m에서 백인철 선수가 금메달 따냈고요. 그다음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메달이 가장 쇼킹했어요. 지유찬 선수가 네,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남자 육상 100m처럼 그냥 달리기만 하면 네. 물속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겨루는 그렇죠. 스포츠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외에 이주호 최동렬 선수가 배영 평영 그리고 이은지 권세현 선수가 또 배영 평영 그리고 김서영 선수가 또 개인 혼영 종목이 지금 자유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영과 평영에서도 개인 혼영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선수들 다들 왜 이렇게 잘생기고 몸도 좋고 네. 정말 제가 결산 특집을 만드는데 네. 부럽고 질
질투가 나더라고요. 아, 너무너무 잘생기고 부럽습니다. 그 질투는 접어두시고 힌트가 어긋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회 중반에 접어들면서 탁구가 분위기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아, 탁구가 또 각 종목마다 참 좋은 성적을 냈고요. 네. 특히나 신유빈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죠. 네.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고 특히나 전지희 선수와 나왔던 이 여자 복식에서 한국의 한국 탁구에 아시안게임 21년 만에 금메달을 또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 대회에서 뭐 성적뿐만 아니라 이 신유빈 선수의 뭐 어떤 세리머니 네.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도 화제를 모았죠. 이제 혼합복식 시상대에서 이 파트너 선수인 임종훈 선수와 그렇죠. 예, 볼하트 세리머니를 하고 또 엄지를 또 이렇게 들어 보이고 네. 굉장히 뭔가 심쿵하게 만든 메달도 고참해주고 예, 그런 이 세리머니가 중국 현지에서도 상당히 화제를 모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도 했고 여자복식 시상식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조 선수들한테 이제 사진을 찍자는 제안을 했는데 뭐 그거에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냐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별 의미 없던데요. 그러니까 원래 같이 없었어요. 뭐 우승하고 네. 나면 이제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같이 사진 찍으니까 굉장히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수의 퍼포먼스, 뭐 네. 언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이번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인기가 많은 스타였지만 정말 다시 한번 또 스타 탄생이 됐다 이렇게까지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양궁은 역시나 강세였습니다. 맞습니다. 3관왕이 네. 나왔죠. 네. 임시현 선수가 올림픽 3관왕인 안산 선수를 이제 꺾고 이제 아시안 게임 3관왕을 달성을 했고 저는 사실은 뭐 여자부에서 따낸 메달도 있었지만은 이 남자 단체전이 13년 만에 금메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반 우승했던 네. 게 그래서 이우석, 오진혁, 김재덕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요즘 그 양궁계를 보면 남자 양궁은 진짜 상향 편준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서도 그랬고 남자 양궁에 조금 걱정어린 시선이 많았는데 쉽지 않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이우석 선수, 오진혁 선수, 김재덕 선수 다 올림픽에서 봤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걸 봤을 때 역시 한국 양궁은 누가 나가든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양궁 이제 우리가 리커브 얘기만 하면 주로 하는데 이번에 컴파운드에서도 값진 메달이 나왔습니다. 동호인 출신 메달리스트가 나왔어요. 아, 이 양궁 그 경기 현장에서 네.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선수였거든요. 이 주재훈 선수가 컴파운드 종목 예선에서 1위로 올라오면서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전을 모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전과 혼성전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을 했는데요. 이 선수가 2016년부터 동호인으로 이 컴파운드 양궁을 네. 처음 접했거든요. 그렇죠. 컴파운드는 사실 이 도르래가 달린 이 활을 사용하는 그런 네네. 종목인데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한 기업의 청원 경찰로 맞아요. 네. 예,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물론 그 전에 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 지인의 축사에서 예, 활을 이렇게 쏘면서 이제 연습하는 그런 어떤 사진도 상당히 화제를 맞아요. 모으기도 했고요. 이번이 국가대표 선발전이 여섯 번째였는데 이 도전 끝에 국가대표가 됐고 1년 무급 휴직을 해서 예, 이렇게 국가대표가 돼서 이번 아시안 게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승진이 좋냐, 아시안 게임 메달이 좋냐 물어보니까 약간 망설이다가 망설였죠. 네. 망설였어요. 살짝. 그럼요. 그러다가 아시안 게임 메달이 좋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연차 내고 네. 나왔다고 대회. 네. 그렇게 네. 얘기한 거 보고서 아 진짜 직장인 맞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직장인의 네. 고뇌를 현장에서 느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 배드민턴 정말 안세영 네. 선수가 준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중간에 안세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가 심지어 천적인 천이페이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당한 안세영이 본인의 천적이었던 천이페이를 압도하면서 3세트 중반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계속 랠리가 오가다가 안세영 선수가 워낙 절묘한 샷을 하니까 천이페이 선수가 아예 리시브를 포기해버려요. 그냥 중간에 경련이 온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못하겠다 이러면서 네. 와, 그 천적을 네. 압도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대단한 선수가 나타났구나. 앞으로 안세영 천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경기를 그러니까 그날이 굉장히 일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요. 마지막 그날 저는 축구 결승전 네. 가려고 했다가 그걸 포기하고 이 안세영 선수 현장을 끝까지 지켰거든요. 네. 참 제가 시간이 이제 없는 관계로 말씀을 많이 못 드리지만은 네. 제가 가장 감동했던 경기를 꼽는다고 한다면 네. 안세영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회 막바지에 야구와 축구가 금메달을 따면서 구기 종목에 자존심을 살려줬는데요. 네. 자 전체 평가와 좀 더 자세한 선수들의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에 있는 힘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다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화이팅! 치열한 승부의 순간, 가슴 벅찬 감동의 이야기. KBS 1라디오 스포츠가 함께합니다.
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산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김지한 기자, 정현호 PD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16일간의 열전을 결산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야구와 축구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예, 정말 우여곡절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특히 야구는 좀 그랬죠?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23세 이하 선수들로 이제 구성을 하면서 실제 이제 우리가 나름의 페널티를 주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대표팀으로도 충분히 아시아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재확인한 것 같고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제 황선홍호가 대회 초반부터 이제 약간의 잡음이 있었는데 선수 선발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그냥 경기력으로 이제 우려를 부식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밖에도 재미있는이라 표현한 게 맞을까요? 그 좀 색다른 메달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설 종목인 e스포츠와 그리고 브레이킹에서도 값진 메달이 나왔는데요. e스포츠에서는 이 페이커가 이제 속한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과 이 금메달 굉장히 또 화제를 모았죠. 이 스트리트 파이터 5의 김관우 선수의 금메달, 네. 또 브레이킹의 이제 홍텐 또 이 김홍렬 선수의 은메달. 네네. 이 두 선수 김관우 선수는 김홍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40대의 힘을 보여줬다. 맞아요. 이런 또 이 평가가 쏟아졌고요. 역도에서 박혜정 선수의 금메달도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네. 현 그 장미란 문체부 차관 이후에 13년 만에 나온 한국 역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었고요. 또 육상에서 이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의 아름다운 도전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바르심 선수와의 이 1대1 대결 현장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네. 2m 33cm를 뛰면서 바르심에게 2cm 차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또 끝나고 나서 특유의 또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은메달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 메달을 한번 쭉 보면요. 네. 중국이 무려 메달을 201개를 가져갔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목표했던 종합 3위를 이루긴 했는데 네. 목표했던 메달 개수는 좀 못 미쳤어요. 그렇죠. 이제 금메달이 42개, 은메달이 59개, 그리고 동메달이 89개니까 총 메달 개수에서는 일본은 없었지만 금메달 개수에서 조금 이제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워낙 201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네. 금메달을 합쳐서 중국에 대적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쨌든 최고 프리미엄이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1, 2, 3위는 어쨌든 언제나 한중일이에요. 그렇죠. 중한일이냐 중일한이냐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 4위를 차지한 인도가 최근에 양궁 컴파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저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체육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인도가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격이 무섭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아쉬운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네. 자, 그리고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스포츠 무대를 떠나는 선수들도 많죠. 네. 뭐 어제 이제 정진아 선수가 또 스포츠에서 또 이렇게 출연을 하기도 네. 했습니다만은 뭐 그 밖에도 그동안에 각 분야, 각 종목에서 참 성과를 냈던 그런 그렇죠. 선수들의 이제 라스트 댄스가 또 주목받는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서두에 언급했던 이 펜싱의 최인정 선수 시상대에 오르면서 본인을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세리머니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최인정 선수뿐만 아니라 수영의 김서영 선수 또 육상의 김구경 선수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말 그대로 투혼의 메달, 감동의 메달을 또 목에 걸었습니다. 네. 김구경 선수는 제가 입사했을 때도 대한민국 100m 1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역주를 하면서 동메달까지 400m 계주에서 만들어냈잖아요. 네. 정말 고생했다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분께서 생각하는 이번 대회 전체 통틀어서 딱 한 명만 꼽는다면 MVP를 어떤 사람을 꼽고 싶으세요? 아마 안세영 선수 아닐까요? 약간 선제 공격에 선점한 것 같은데요?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렇다면은 네. 강백호 선수를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 좀 미안해서 네. 최근에 뭐 국가대표팀 하면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몇 개월간 좀 공황장애로 시달렸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팀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웠대요. 그런 인터뷰를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그 문동주 선수가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네. 너무 감명 깊어서 당시 이제 기자들이 아, 그 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잽싸게 놓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강백호 선수 이제는 어떤 그 국가대표라는 짐을 좀 덜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MVP로 꼽아봤습니다. 네. 원래 참 묘한 게 남자끼리 포옹은 해도 손은 잘 안 잡아요. 그러니까 잡고 있긴 거예요. 네. 그만큼 진짜 진심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네네. 강백호 선수 마음고생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서럽게 울더라고요. 네. 네. 뭐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안세영 선수를 꼽고 싶고요. 네. 그동안의 뭐 그런 천이페이와의 악연 그리고 그동안의 스토리
또 대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투혼.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새로운 국민 여동생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탄생했다. 예, 그런 또 현장에서 또 봤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그런 경기였고 그런 네. 선수로서 또 앞으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또 안세영 선수의 앞날을 또 응원해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안타까웠던 부분들도 살짝만 짚고 넘어가죠. 네. 논란이 됐던 장면들도 좀 있죠. 맞습니다. 이제 롤러스케이트 당시 이제 우리 한상원 아나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정철원 선수가 세레머니를 하다가 1위를 놓쳤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뭐 다른 걸 떠나서 세레머니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 너무 접전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네. 굳이 저런 접전에서 했어야 했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정말 공교롭게 그 당시로부터 이제 정확히 9년 전이죠. 2014년 똑같은 날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육상 계주에서 여호수아 선수가 아, 맞아요. 네, 다이빙하면서 금메달을 딴 그 메달을 딴 은메달을 땄죠. 네. 네. 그러면서 아, 저 때는 저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테니스의 권순우 선수는 또 이제 중간에 그 라켓을 부시는 약간 해프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수들이 좀 자양분 삼아서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철원 선수 많은 비판을 받았으니까요. 좀 편을 좀 들어주자면은 해설위원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 위치에서 안 보인대요. 아, G 선수가 예, 분명히 제척 코너에서 제쳤기 때문에 안 보였을 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레슬링과 복싱에서 금메달이 없었고요. 유도에서는 금메달 한 개가 나왔는데 네. 뭐 물론 메달 숫자, 뭐 메달 색깔 이런 부분들이 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의미가 조금 이제 무색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 전에 레슬링과 유도 같은 경우에는 매 대회마다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이든 그렇죠. 늘 그 기대감을 갖게 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세대 교체기라고는 합니다만은 네.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김현우 선수, 네, 아직도 류한수, 예, 류한수 선수 이런 아, 선수들이 35, 34세요. 예, 네. 아직도 한국 레슬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뭐 이렇게 뛰겠다, 도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레슬링계 이제 좋은 건지. 뭐 마찬가지로 유도계에서도 세대 교체기라고는 합니다만은 좀 그런 어떤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성적이 이제 저조했다. 네. 뭐 그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네. 사실 뭐 구기 종목도 야구와 우리가 축구를 이야기하면서 행복했지만 슬펐던 네.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뭐 농구, 배구, 핸드볼 모두 사실 이번 대회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네. 사실 이야기만 우리가 나눈다고 한다면 이야기만도 한 몇 회분을 그러니까 찍을 수 있을 만큼 여러 심층적인 토론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좋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많은 과제와 숙제 않았을 건데요. 이제 파리올림픽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산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재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아시안게임 기간에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